평택문화원장 표창.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평택시청 주무관 윤철민, 평택문화원 주임 최일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4년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자산이자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평택문화원, 평택시 문화재단, 평택예충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문화의 날,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수상하신 분들 많으신데 다시 한번 그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택의 문화예술 발전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택시는 문화도시, 문화예술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택의 역사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평택의 정체성, 평택의 역사를 지키면서 평택이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